서병주의 아침 편지. 안녕하세요. 최영주입니다. 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됐습니다. 우리 아침 편지 가족들 오늘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뭐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꼭 특별하게 보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내 주변 누군가에게 손으로 쓴 카드 한 장 요거는 좀 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진짜 수고 많이 했어 요런 말 필요한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침 편지에서 오늘 내일까지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12월 24일 일요일 송년특집 최영주 아침 편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1부 지금 시작할게요. 와, 바깥으로 막 뛰쳐 나가야 될 것 같은 이 노래 들어야 되죠.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Mariah Carey의 크리스마스나 딱 어울리는 노래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눈빛이 그만 말하고 빨리 소개해라. 자, 노래와 함께 시작한 아침 편지 송년 특집 공개 방송. 아, 이분들이라면 일부러 골랐거든요, 저희가. 2023년 끝자락이 아주 따뜻하게 물들 것 같습니다. 바로 소개합니다. 우리 존노 씨, 고영려 씨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두 분. 안녕하세요. 인사하셔야죠. 예. 아이고, 정식으로 예. 아, 크리스마스 분위기 확 나고 두 분이 오니까 막 너무 신나는 거 있죠 오늘. 아, 감사합니다. 예, 우선 우리 꽉 채워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아, 네. 오늘 또 여기 아침 편지는 거의 1년 만인데 이렇게 또 다시 올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행복하고요. 또 팬분들과 함께 이번에는 또 이렇게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고영렬입니다. 오늘 예, 너무 진짜 1년 만에 또 이렇게 다시 찾아와가지고 예. 함께 또 만나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때 공연 보러 오셨었잖아요. 제가요. 맞아요, 맞아요. 작년에 12월 27일 날 이분들이랑 저희가 연말에 만났어요. 방송을 하고 제가 도저히 뭔가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바로 1월 7일 날 하는 두 분의 콘서트에 직접 갔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아유, 1년 동안 잘 지내셨어요? 너무 덕분에 잘 지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궁금했어요. 아, 1년 동안 정말 좀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또 커리어적인 것도 좀 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며칠 전에 또 미국 갔다 왔고요. 몇 주 전이죠. 네. 아, 그리고 네, 지금 또 이렇게 와서 또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유, 근데 1년이면 좀 짧지 않은 시간인데 왜 더 잘생긴 것 같아요? 얼굴이 작아졌어. 진짜요. 제가 한 말씀 보태보자면 저기 가정을 이루고 갑자기 얼굴이 펴지고 웃고 좋아지고 네. 컨디션 최고거든요 요즘. 축하할 일이 있었죠. 더 그래서 잘생겨지게 네.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본인 동의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래도 네, 요즘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주 보기 좋고요. 고영렬 씨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계속 사장 역할은 잘하고 계십니까? 사장 역할 예, 최선을 다하고 있고 네. 예, 저도 마찬가지로 그냥 작업 좀 많이 하고 고민을 좀 많이 했던 2023년이었어요. 무슨 고민이요? 예, 그냥 작업에 대한 한국 음악에 대한 그 고민을 좀 네. 한창 하고 있던 요즘이어가지고 올해는 정말 고민과
생각이 많았던 그런 한 해였다. 아. 그런 말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저희가 이제 천천히 얘기는 나눌 거지만 네. 가장 고민을 했던 작업이 있었다면, 왜냐면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보거든요. 땡땡땡도 하시고 진짜 열심히 활동하시잖아요. 예. 별로 고민 없어 보이던데. 항상 행복해 보이던데. 아, 행복해 보인다고요? 네. 아, 행복하죠.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행복한 것 같아요. 예, 이런 어떤 제가 하는 그 이 음악을 좀 더 많은 어떤 작업들을 하면서 그게 진짜 참 행복감을 그 느끼는 것 같아요. 계속 판소리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대중들에게 좀 편안하게 들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작업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자체가 참 행복합니다. 요즘.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에너지를 받는 그런 스타일이죠?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잘 몰랐는데 쉬는 것보다 일할 때 더 쉼을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잠시도 가만 안 있지 않아요? 팬 여러분 너무 잘하시고 맨날 뭐 하죠? 오늘 그 못다리를 좀 풀 건데 우리 존노 씨는 제가요 거기 갈까 했어요. 제가 뉴욕 가시는 공연이 있었잖아요. 왜냐면 그렇게 내용을 보니까 제가 정말 좋아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예요. 카네기홀에서 공연하셨고 네, 뭔가 미술관도 가시고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네네네. 잘 다녀오셨어요? 아, 네. 이번에 또 저희 제 카네기홀 리사이트를 위한 또 여행 패키지가 있어가지고 팬분들도 한 20명 가까이 오셨는데 네. 그때 같이 또 제가 다녔던 학교 예일대도 같이 가서 투어도 하고 또 밥도 먹고 그리고 또 저희 학교 그런 것도 다 보고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만약 같이 오셨으면 네. 또 되게 또 특별하지 않아서 재밌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근데 제가 가려고 그랬더니 말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아니 오늘 같이 다녀오신 우리 청취자분이 주홍색 아주 예쁜 목도리를 하고 오셨는데 같이 다녀오셨다고. 좋으셨어요? 네. 카네기홀 공연이 솔드아웃이 돼서 거기 있던 우리 팬들이 심장이 튀어나올 뻔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와. 그리고 또 예일대를 같이 투어를 하셨거든요. 그것도 너무 좋은 추억이었어요. 아니 그게 의미가 있었던 게 이민 120주년 뭐 그런 네 맞습니다. 타이틀이 그런 거였죠. 네, 그 한인 120 한인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는 음악회였고 KMF라고 코리아 뮤직 파운데이션 한국 음악 재단에서 주최를 하고 또 저를 초대해 주셔서 거기서 이제 한국 가곡들 반 그리고 이제 이민자들의 나라잖아요, 미국이. 예, 예. 그래서 독일, 이태리, 프랑스, 러시아, 영어 이렇게 좀 다양한 가곡들로 꾸며진 그런 프로그램이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또 찾아와 주시고 또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 저 20년 정도 미국에 있었는데 정말 다 왔어요. 와줘가지고 네, 그렇게 좀 전역에서 다 와주셔가지고 됐었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막 어릴 때 가셨었잖아요. 네네네. 활동하다가 오페라 공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가 한국에 와서 확 다시 또 유명해졌다가 다시 카네기홀을 간 존노의 그 마음은 네. 일반 그냥 성악가가 그 무대에 쓴 거랑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 네. 제가 그 섰던 그 자리가 제가 그 카네기홀 처음 이제 제가 마스터 클래스라고 해요. 그런 수업을 받았었어요. 카네기홀에서 네, 하는. 근데 그 수업 받을 때 그 제가 맨 앞 오른쪽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 홀에서 제가 이제 공연을 하고 있고 와. 그랬던 그게 좀 5년 만에 이렇게 바뀐 게 참 감회가 새로웠었습니다. 그렇겠다. 네.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차차 나누고 네네네. 영렬 씨도 독일 가서 우리 소리를 또 유럽 한복판에 그 얘기 좀 잠깐만 해주세요. 예. 예, 국립심포니 예, 오케스트라 분들과 함께 가가지고 네. 저는 이제 솔리스트로 참여를 했어요. 예. 예, 그 유럽에서 어쨌든 그 큰 무대를 그럼 서보는 게 어쨌든 국악인으로서 한국 음악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의미가 있었던 터라 너무 그 콘서트홀들이 그냥 콘서트 홀이 아니잖아요. 엄청 맞아요. 대표하는 베를린 필하모니크의 네. 사실
처음에는 몰랐어요. 모르고 갔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알긴 알았는데 네. 그 정도로 이 업계에서 이쪽 업계에서 그렇게 어마무시하다는 얘기를 형님이 처음 알려줬어요. 아, 전노 씨가? 네. 전노 씨가 처음으로 저에게 알려주고 아니 저는 뭐 예를 들면 한국에 있는 예술의 전당 뭐 혹은 뭐 세종문화의 전당 그럴 거라 네.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정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홀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거기 한번 놀라고 거기에 그냥 무대 서보는 것만으로 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주눅들 우리 고영렬이 아니잖아요. 네. 떨리던데 많이 떨리더라고요. 네. 아니 그 외국 그 유럽의 사람들이 분명 외국인들도 있었을 텐데 네. 저 그게 진짜 궁금해요. 뭐 K-POP 뭐 난리 났지만 우리 국악에 대한 그 감성을 좀 이해할까? 어떤 분위기예요? 제가 가가지고 베를린에서 그때 정말 떨렸는데도 그 와중에 처음 노래를 부를 때 어떤 앞에 앉은 외국인 분들이 표정이 눈에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리 오너라 사랑가를 딱 부르는데 갑자기 이렇게 보시다가 갑자기 눈이 다이렉트로 막 이렇게 입을 갑자기 막 벌리시더라고요. 그때 좀 이게 그래도 좋으신가 보다 나쁘진 않나 보네 그런 생각이 좀 있었습니다. 그 음악은 통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눈이 이렇게 커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신기했어요. 그런 경험을 그 큰 무대에서 해보니까 살면서 좀 더 그 자양분이 되지 않을까 그 순간이 바뀐 게 있어요. 두 분이 제가 작년에 만났을 때 우리 서로 약간 좀 견제를 했거든요. 저도 이 사람들 어떻지 했는데 두 분이 그때 저를 그렇게 마음 편하게는 안 느끼는 것 같았는데 야 1년 만에 만나니까 친해진 것 같아요. 마음이 편해요. 네, 내려놔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자주 오셔야 돼요. 예, 예. 자주 불러주세요. 예, 아우 진짜 좋죠 여러분. 예.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그래서 제가 두 분한테 어떤 곡을 해주실까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했는데 노래를 듣는 게 여러분 중요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노래는 우리 존노 씨한테 부탁할 건데 네, 제가 You Raise Me Up을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노래 청해서 듣고 또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자, 박수를 한번 청해서 볼까요?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Thank you.
More than I can be. 아, 내공이 아, 예, 취임새 절로 나네요. 아, 막 아니 뭔가 이 연말 분위기와 우리 존노 씨의 목소리가 그쵸? 내용이 아, 당신은 나를 높게 올려서 나의 한계를 넘어서게 해준다는 아, 네. 이 아침 편지 저희 가족들 좀 식구들 생각하고 사실 그런 것도 거죠? 없잖아 예, 있어요. 이게 아침 편지가 새벽에 네네,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어나라고 그런 뭐 의미도 있고 깨어나라. 예, 깨어나라. 아, 예. 아. 그리고 또 이게 좀 정해 이 노래 또 선곡한 이유가 뭐 제 주위 사람들하고 요즘 이제 크리스마스 얘기를 하면 어렸을 때는 좀 뭔가 와 크리스마스다 왔다 이랬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벌써 크리스마스야? 오, 맞아. 이런 좀 뉘앙스가 많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뭔가 좀 아쉽고 벌써 1년이 지나갔고 그런 의미의 크리스마스가 요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잘하고 있다. 우리 모두 열심히 했으니 너무 낙심하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와. 이렇게 또 선곡을 또 하게 됐습니다. 아까 리허설 때 부르는데 왠지 좀 찡한 게 사실 지금 너무 동감하는 게요. 어른이 되면 선물을 줘야 될 사람이 전부잖아요. 받는 일 많으세요?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또 격려해야 할 사람들이 더 많고 특히 우리 아침 편지 가족들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 제가 진짜 존경하는 게 그 일정한 루틴을 계속 하는 분들이 저는 제일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때로는 좀 안 하고도 싶고 좀 딴 데 가고 싶고 일탈하고 싶은데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이 사회가 돌아가게 예, 간호사분도 계시고 뭐 경찰관도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야, 존노 씨 음성이 진짜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근데 목 상태는 괜찮으신 거예요? 조금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아 그때 이제 사실 이제 뉴욕 갔었을 때부터 좀 그런 감기에 걸려가지고 조금 힘든 게 있었는데 기침도 계속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네 낙심하지 않고 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고 대표님이 보시기에 우리 그 예. 옆에
존노 씨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진짜 정말 저랑 결이 좀 다른 걸 배워요 보고 항상 어떻게 저런 감성을 내지? 그런 저런 평화로운 감성을 아, 저는 똑같은 노래를 불러도 뭔가 좀 제 스스로 모니터링 해보면 한스럽거든요. 예, 뭐 네, 똑같은 유레이즘이업을 부르더라도 네. 진짜 무슨 어쩌면 막 그 막 혼내듯이 당장 일어나 막 이런 것 같은 뭔가 그런 느낌이라면 형님은 진짜 뭔가 이게 다 감싸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래서 두 분이 진짜 좋은 게 서로 다른 색깔을 갖고 있는데 진짜 묘한 그 합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 네. 그래서 다른 그룹들이 흉내낼 수 없는 두 분만의 그 개성을 좋아하는 분들이 오늘 이렇게 자리를 꽉 채우셨는데 저는 오늘 결심했어요. 사실은 방송 전에 아, 노래를 시킬까 말을 할까 뭐 하지 막 이러다가 노래를 듣자. 노래를 먼저 듣고 얘기를 하자로 좀 바꿨습니다. 예,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그렇죠. 예, 고영렬 씨 노래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게 직접 만드신 곡이잖아요. 맞아요. 직접 글 쓰고 곡 쓴 노래인데 딱 이날 불러야겠다. 하는 그런 노래예요.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목이 눈맞춤이에요. 난리 나지. 눈맞춤 하려고 지금. 약간 쑥스럽죠, 근데. 쑥스럽긴 하네요. 네. 눈맞춤. 네, 이 노래가 네. 정말 겨울에 부르려고 만든 노래였었고 원래 제가 처음에 피아노 치면서 그 정규 앨범에 담았었는데 이거를 그냥 수록곡으로만 두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재작년에 싱글로 다시 편곡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작년에는 저희가 저희의 라디오 스튜디오에 이거보다 훨씬 작은 데서 옹기종기 모여서 했거든요. 오늘은 이제 제대로 된 콘서트 형식으로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지 두 분 목소리가 정말 막 가슴으로 더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은데 일단 좀 청해서 듣고 얘기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자, 고영렬 씨입니다. 아름다운 겨울바다에 눈 맞은
나를 따라 그대를 안고 날개를 피 뭔가 아니, 약간 제목이 눈맞춤인데 응.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아니 제가 여기 모신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원래는 이분들이 공연을 하시면 여기만 무대만 조명 있고 객석은 꺼지잖아요. 객석 화나죠. 그 공연 많이 하시잖아요 두 분. 근데 이렇게 가까운 거리는 많지는 않죠. 어때요? 근데 가끔 이제는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네. 그 우리 고영렬 씨, 존노 씨도 여러분만 이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어 저분 또 오셨네. 뭐 어 요즘 잘 지내 이런 거 생각하고 해요 혹시? 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 심지어 이제 어,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구나. 예, 또 알 네, 정도로. 어, 와. 예. 어 이제. 한 해 두 해 같이 공연할 때마다 오시니까 아. 안부도 궁금하고 네, 어찌 지내시는지도 궁금하고 네, 어, 수심이 깊어 보이시는데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싶을 때도 있고 가끔 아, 그러기도 그렇군요. 합니다. 네. 그게 뭐 진정한 팬과 예, 스타의 그 관계 아닐까요? 그러게요. 어. 저도 팬이 된 기분이에요. 어. 네. 같이 다니다 보니까 네. 아니 팬 서비스도 늘었단 말이에요. 아. 아니 영렬 씨 보니까 지금 이 작사 작곡한 그 노래 해주셨잖아요. 어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어떻게 이렇게 재주가 많지? 근데 제가 하나 보니까 영상 하나 보니까 하루 만에 곡 작곡하는 그게 나오더라고요. 아 예. 곡 만들기. 네네. 도대체 그런 막 뭐 아이디어, 악상 이런 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정의하진 못하겠는데 사실. 그게 어렸을 때는 더 짧은 시간 안에 됐던 것 같아요. 예, 보셨던 컨텐츠가 아마 한 2, 3년 전일 듯한데 예. 요즘은 하루 만에 짓는다기보다 예. 좀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네,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눈 맞춤 딱 하면은 차라락 차라락 했는데 이제는 눈 맞춤 하면 아, 내 눈은 어떻지? 좀 생각하게 되고 아, 상대의 눈은 어떨까? 이렇게 아. 생각하게 되는 나이 들었나 봐요. 나이 들면 그렇게 돼. 네. 어.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그래도 뭐 ASMR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예, 최대한 좀 여러 가지 좀 많이 해보려고 계속 생각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 그 모습이 굉장히 존노 씨한테도 여러 가지 이렇게 자극도 되고 좋을 것 같은데. 네네. 어 제가 어 저 여기도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갔어요. 존노 씨가 최근에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를 했어요. 그 오페라를 아주 재밌게 아, 네네네. 네, 만드셔갖고 본인이 기획도 하고
네네. 무슨 연애 프로그램 뭐를 이렇게 변주를 하셨다니. 아, 네네네. 네, 그거 얘기 좀 해주세요. 그 모차르트 오페라 꼬시반투 때라는 오페라인데, 네. 그거를 제가 이제 기획, 각색, 연출 또 출연해가지고 롯데 콘서트홀에서 11월 8일이죠. 네, 그때 공연을 했습니다. 오. 사실 제가 또 오페라도 가수로서도 활동했었고 오페라에 대한 열정이 아직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제 안에서 또 영열이도 국악을 좀 대중화 시키고 싶은 그런 마음처럼 저도 오페라를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컨텐츠로 만들고 싶어서 시도를 해보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아침 편지에 중간쯤에 아침에 클래식이라고 지금 1년 넘게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오페라를 저도 선곡을 하고 싶은데 약간 좀 망설여지는 부분이 있는 게 조금 어려워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네네네. 존노 씨가 생각하는 오페라에 우리가 조금 쉽게 다가가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오페라는 사실 지금 이제 보는 TV 프로그램이 옛날에는 텔레비전이 없었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의 컨텐츠인 것 같아요. 옛날에. 근데 그 거기서 공감했던 것도 벌써 그게 2,300년 전 1,700년대의 작품인데 지금에 와서도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래서도 그 연애 프로그램 그 러브 버라이어티를 이제 각색을 한 거고 그래서 보면 그 꼬시반투 때라는 그 뜻이 여자는 다 그래라는 그런 뜻이에요. 여자는 뭐가 그렇다는 거예요? 발끈하게 만드네. 그렇죠. 그래서 그때도 그럼 뭐야 그때도 되게 조금 좀 사람들이 되게 막 공감하지 못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는 그런 좀 말 그대로 관심을 갖게 하려고 했던 그런 하나의 장치라 그래야 되나? 그럼 그러면 만큼만 그 뭐 여자는 왜 그래 그 부분이라도 그 그래 이해가 될 것 같아. 이만큼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아 노래로 조금만 조금만. 아 그때 노래로는 제가 부르는 아리아인데 그때는 나의 여자는 끝까지 나를 사랑해줬어라는 그런 이제 좀 그렇게 행복하다라는 하는 그런 신이에요. 여기 보면 On our amorosa del nostro tesoro un dolce ristoro al cor porgerà 이런 그러니까 기분 나쁘네 갑자기 내 여자는 이렇게 아름답고 다른 여자들은 안 그래 이런 거예요 혹시 그런 거 아니죠? 아 그런 게 아니에요. 네, 네. 지금 어떻게 거기서 시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용이 보면 두 군인이 잠깐 여자친구들한테 전쟁에 나간다고 해서 나간 사이에 과연 제 여자친구들이 바람을 필까 안 필까 오는 그런 오페라예요. 근데 결국에는 바람을 피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크리스마스 이브의 바람 얘기는 재미 가서 혹시 보셨어요? 아니 저는 작년에도 이렇게 기획을 해서 공연을 했거든요. 때마다 제가 스케줄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번에도 너무 궁금한 게 궁금해. 갑자기 군인 옷을 입고 군복을 입고 연출을 뭔가 하고 있길래 도대체 이번에 또 뭘 하고 있나?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지? 네, 진짜 너무 궁금했는데 못 갔어요. 우리 내년에 꼭 같이 가요. 진짜 기회를 꼭 같이 갈까요? 아 그래서 제가 그래서 두 분을 존경하고 좋아하는 게 뭔가 이제 다른 분들 다 대단하시지만 항상 뭔가 노력하고 기획하고 이게 진짜 멋있는데 아 또 부탁해야지.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네. 두 분의 목소리 자체가 많은 분들한테 위로가 돼서 아마 오신 분들 다 느끼실 것 같은데 이거는 저희 큐시트에 없어요. 혹시 크리스마스인데 이브 노래 조금만 크리스마스 조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브 노래 아 네 같이 하셔도 좋고 따로따로 따로따로 네. 잠시만요 제 가사가 아이고 이거 좀 사실 예의에 벗어나는 건데 네. 그래도 크리스마스인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노래는 조금 들어야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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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와 조금만 네.
Have yourself a merry little Christmas. Let your heart be light. From now on, our troubles will be out of sight. Here we are, as in olden days, happy golden days of yore. Faithful friends who are dear to us, gather near to us once more. 와! 와, 이거 어디 가서도 못 듣는 노래예요, 여러분. 와, 어, 감사합니다. 표정이 심각해졌어. 예. 저도 강해야 되잖아요. 저는 그럼 어울리는 네. 노래 한 곡 부르겠습니다. 네, 네. 사실 그 캐롤에는 좀 재주가 없는 편이라 제가 네. 캐롤과 가장 어울리는 우리나라 민요가 있어요. 오, 좋다, 좋다. 가장 추울 때 들으면 몽골몽골해지는 네. 그런 음악이 있습니다. 군밤 타령. 군밤 먹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드는. 와, 좋아요, 네. 좋아요. 네. 바람이 분다, 바람이 불어. 연평바다에 얼싸 바람이 분다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여 에헤라 생률 밤이로구나 눈이 오네 눈이 와요 이 산 저 산에 얼싸 흰눈이 와요 얼싸 좋네 아 좋네 군밤이여 에헤라 생률 밤이로구나 야 역시 크리스마스 군밤이야 군밤 아, 진짜 어 이거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야 두 분 진짜 옆에 있으니까 진짜 행복하네 아니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렇게 행복하게 보낼 줄 아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정작 두 분은 이게 우리가 미리 녹음하는 거니까 오늘 같은 날 뭐 하세요? 오늘 같은 날 공연이 있습니다 아 일하셔야 되는군요. 네, 제일 바쁠 시즌이 저희끼리는 이때 저희끼리 말하는 게 있는데 네, 항상 네. 이때 좀 바짝 바짝 네. 그 추수하고 예. 이제 그 겨울잠 잠든다 그런 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예. 근데 또 저는 또 그 국악인으로서 사실 그렇게 크리스마스 시즌에 바쁘지 않습니다. 아 그런 예. 게 있겠군요. 원래 바쁜 시즌이 설날 추석 안온날 저기 정월 대보름 이럴 때 좀 많이 바쁘고 크리스마스 시즌에 원래 자 팬텀싱어 하면서 좀 많이 바빠졌지 아~ 원래 국악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그렇게 많이 바쁘지 않아요. 어 저 그거 물어보고 싶었어요. 팬텀싱어 최근에 나온 그 김수인 씨가 네. 이제 고영렬의 시대는 갔다고 그럼 망발을 하던데? 고영렬의 시대 갔다 그런 말은 안 했던 것 같아요. 뭐라 그랬더라? 언제까지 고영렬을 찾을 거냐? 오, 네. 괜찮으셨어요? 괜찮았습니다. 괜찮았어요. 실제로 만나서 너 뭐 이런 거 없었어요? 사실 허락을 받았어요. 저. 아~ 네, 이래도 되는가? 센스 있는 후배. 예의가 있는 후배입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해도 되는가? 그래서 해라. 뭐 그냥 그랬죠. 어쨌든 고영렬 씨가 있었으니까 계속해서 그런 후배들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럴까요?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네, 겸손하셔갖고 할 거는 또 해야 돼. 아, 할 게 있는데요. 저희가 항상 이제 아티스트 분들을 모시면 저희 그냥 편지 읽는 프로그램이니까 그걸 부탁드렸는데 아, 이분들은 창작을 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시, 가사 이런 것들을 평소에도 굉장히 가까이 하실 것 같아서 신앙송을 좀 부탁드리려고 그래서 먼저 우리 존노 씨한테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걸 고르신 이유가 있죠? 아, 네. 저는 신앙송을 많이 해본 적은 없어요. 네, 제가 그래도 한국 가곡을 좀 많이 부르는 편이라 한국 가곡 중에서도 이번에 제 마음을 울렸던 그 가곡을 뭐지? 시낭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래로 하는 건 저희가 많이 듣지만 그냥 담담한 목소리를 읽어주는 그 시간도 아주 좋을 것 같아서 BGM 나가면 준호 씨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시작하는 이들을 위하여 하는 시입니다. 나 뒤돌아보면 참 멀리 걸었네. 힘든 날도 있지만 이제 다시 가려 하네. 소중한 사람들, 날 아껴주는 사람들, 따뜻한 미소, 애틋한 격려, 나 기억해, 기억해. 참 감사한 날들, 참 소중했던 시간들, 한 걸음 성숙한 내가 되어 시작하는 날, 축복해. 소중한 사람들, 날 아껴주는 사람들, 따뜻한 미소, 애틋한 격려, 나 기억해, 기억해. 참 감사한 날들, 참 소중했던 시간들, 한 걸음 성숙한 내가 되어 시작하는 날, 축복해. 참 감사한 날들, 참 소중했던 시간들, 설레는 마음으로 다가올 날들, 그 시간들을 기대해. 시작하는 널 축복해. 갑자기 숙연해진. 아, 확실히 노래를 잘하시는 분들은 시도 참 느낌 있게 읽어주시네요. 담담하게 해주셨는데 울컥했어요. 예. 네. 존노 씨도 이거 하시면서 눈물 좀 흘리셨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아, 네, 제가 이 곡을 녹음할 때 울면서 좀 녹음했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예. 그 앨범 나오기 전까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쉬지 않고 계속 달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그런 저의 이런 노래하는 목적, 이런 목표 이런 게 뭘까라는 생각이 잠깐 들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마침 이제 녹음을 이제 해야 됐었고, 근데 사실 그 녹음할 때도 제가 그 앨범 녹음하는데 23곡이 있는데 그걸 계속 이렇게 녹음하니까 제가 기계가 된 느낌이든 그런 정해진 시간 안에 이걸 다 녹음해야 되는. 근데 이 그 순간에 이 노래를 딱 이제 녹음을 하는데 가사가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이렇게 녹음할 수 있는 게 우리 소중한 사람들, 날 아껴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참 감사하다. 그때 바로 그 생각이 사라졌죠. 생각이 사라지고 녹음에 그때 임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참 감사했어요. 지금도 감사합니다. 제가 존노 씨 팬이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 팬텀 싱어 전에는 존노 씨를 몰랐고요. 이렇게 그 뒤에 이렇게 영상에서 나오시는 모습 중에 되게 눈물을 자주 흘리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이 노래하는 거 듣고도 우시고 본인도 뭐 우시고. 근데 그게 저분은 영혼이 되게 맑은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예, 그때부터 좋아했는데 이게 존노 씨뿐만 아니라 우리 올 한 해 아침 편지 식구들한테도 굉장히 막 마음으로 예, 오는 내용인 것 같아요. 참 힘든데 참 감사한 날들, 참 소중했던 시간들 그 부분을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두 분이 사실 정신없이 달려온 몇 년이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두 분도 힘들 때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무리 팬 여러분들 성원이 있더라도 그게 참 예술가 입장에서 쉽지 않잖아요. 그 슬럼프를 극복하는 게. 그럴 때 솔직히 말하면 뭐 해요? 딱 아, 오늘은 정말 너무 힘들다. 오늘은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다. 그럴 때 뭐 하는지 궁금해요. 그럴 때 진짜 아무도 안 만나. 안 만나고 뭐 해요? 안 만나고 집에 좀 쉬고 계속 있고 그리고 사실 그때마다 저는 조금 이렇게 좀 제가 교회를 좀 갑니다. 그래서 네, 많이 거기 가서 좀 한바탕 또 울면서 기도하는 하고 시간. 기도하면 네. 이렇게 좀 충전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시간
아, 고영렬 씨 너무 네. 좋아요 이런 거 재밌어. 아, 네. 영렬 씨는 뭐예요? 아 저는 좀 반대거든요. 저는 카페 투어 다니거든요. 온 동네 방네 떠돌면서 네. 좀 힘들 때는 네. 하루에 커피를 진짜 많이 마셔요. 그래가지고 집에만 있으면 자꾸 뭘 하게 돼요. 아. 네, 자꾸 피아노 앞에 앉게 되고 자꾸 뭘 쓰고 있고 안 그러려고 오히려 밖에 좀 놔두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곳이 파주에 살고 있는데 네. 진짜 파주 온 동네에 있는 카페를 지금 거의 찍어보니까 거의 다 대부분 많이 다녀본 것 같아요. 다 섭렵했어요? 네. 진짜 저한테 물어보시면 모든 카페 정보들 제가 네, 알려드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좋아합니다. 가는 걸.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카페 자체가 좋은 거예요? 커피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둘 다인 것 같아요. 네, 또 한국이 조금 그 카페 문화가 그 공간을 사는 그런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거를 좀 더 즐겨보려고 여기 조명 좋은데? 하면서 좀 들어가고 네, 여기 벽지 하면서 커피 한잔 딱 하고 그걸 좀 좋아하는 편이라 좀 네. 쉬고 싶을 때는 카페를 돌아다닙니다. 혹시 카페 사장님 하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꼭 그런 건 아니고. 와, 두 분이 좀 다르네요. 그 다른 약간 성향들이 만나서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네. 다르다 보니까 네. 달라서 서로 존중해 주는 게 너는 왜 그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서로 인정해 주는 그게 음악적인 것도 솔직히 그렇기도 하고 이렇게 성격적인 면에서도 그래서 너무 잘 맞아요. 가끔 예전에 자주 말을 해줬는데 까먹어가지고 항상 네네. MBTI가 뭐였더라? 어떻게 이렇게 다르지?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항상 많았어요. I고 I 쪽이죠. 제가 네. ENFP인데 지금은 네. 이제 INFP로 좀 저는 존노 씨 성향이거든요. 저는 돌아다니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방송하는 사람 중에 오히려 I가 좀 많아요. 아나운서실도 I가 훨씬 많고. 근데 두 분이 이제 예전보다는 각자 이제 활동하시니까 만나는 기회가 조금 아무래도 줄어들었죠. 맞아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많은 팬 여러분들이 오셨지만 두 분 말고 다른 두 분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그러니까 완전체 활동도 그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무래도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예. 불러주시면 완전체. 아 진짜요? 오늘도 잘하면 되지 않았을까 생각도. 아, 네. 저는 그러면 완전 활동을 안 하시는 게 아니군요. 예. 그 지금 저희 활동이 어려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네. 일단 지금 그 막내가 지금 라울 역할을 지금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고 예. 있는 와중이어서 네. 함께할 수가 없었던 그것도 있었고 각자 또 바쁘기도 하고요. 바쁘시죠. 예. 미국도 가야 되고 독일도 가야 되고. 바울이 형도 막 준비하고 예. 결혼도 했고 예,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네. 많이 활동할 수 없었던 환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저야 뭐 혼자 하시는 노래, 두 분이 하시는 노래, 셋, 넷 다 좋은데 아무래도 네 분이 하시는 그거를 그리워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이쯤에서 저희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저희 아침 편지의 찐팬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예, 두 분이 좀 들어주세요. 예.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입니다. 지난 여름에 교권에 대한 이슈로 마음이 참 힘들었는데 그때 존노님, 영렬님의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냈었거든요.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 음악 시간에 전통음악을 가르칠 일이 있으면 라비던스의 작품들을 참고 영상으로 보여줍니다. 아이들도 멋지다며 우리 음악에 흥미를 가져요. 제 책상 한켠에 진열된 굿즈들을 보면서 선생님, 이 오빠들이랑 친해요? 이렇게 묻는 해맑은 아이들입니다. 공개 방송이 당첨되면 방송국 구경하고 왔다고 우리 아이들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신 이한희 선생님. 아유, 어서 오세요. 어머, 선생님 반갑습니다.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싶어 하셨던 두 분이 앞에 있습니다. 하실 말씀, 하실 기회 드릴게요. 아, 네.
각자 위치에서 서로 열심히 활동도 하시고 또 서로 이렇게 배려해주면서 스케줄 맞춰가시면서 이렇게 같이 또 해주시는 것도 너무 감사하고 올 한 해 정말 좋은 활동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했고요. 어떤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때 생각나는 노래를 불러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박수 네. 직접 뵈니까 어때요? 굿즈랑 보는 거랑 좀 다르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실제로 보면 느낌이 다른데 네. 그 존노 씨, 고영렬 씨 어떤 노래를 좋아하셨는지 또 궁금하네요. 저희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인데 세계 여러 나라 배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깐타레 앨범에 있는 그 나라들 틀어 오늘은 멕시코야, 오늘은 어디야 그러면서 한 번씩 틀어주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도 되게 좋아하고 네, 그래서 요새는 네, 같이 세계 여행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 네. 그러면 두 분이 2학년 마루반 학생들한테 얘들아 뭐 요거 한번 해주셔야 우리가 애들이 분명히 볼 거란 말이에요. 영상으로 나중에 너무 갑자기 2학년 마루반 친구들아 삼촌들이 열심히 할게. 저희 예, 2학년이라니까 아, 오빠 있었는데 저희 양심상 그 오빠라고 하긴 좀, 저희 입으로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그러니까 오빠는 좀 심하다. 예, 예, 2학년이면 심해. 네. 존노 씨도 한 마디 해주세요. 마루반 아이들. 같이, 예. 예. 아유. 쑥스럽죠 뭐. 예, 2학년 마루반 친구들아 안녕. 어떻게 삼촌이 잘할게. 삼촌들이 열심히 할게. 아, 선생님 말 잘 듣고. 아유 선생님 하시기 쉽지 않으실 텐데 예, 아이들이 이렇게 음악을 들려주면 이 두 분 노래가 좀 아무래도 글로벌하잖아요. 그럼 그 감성 이해하나요? 아 그냥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 이렇게 막 틀어주면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그분이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되게 관심 가지고 조금 더 들어보려고 하고 지금 깐따리 이야기도 했지만 1, 2학년에 이제 국악 단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전지 되게 레퍼런스가 많이 됩니다. 국악 단어이 나와요. 네, 항상 전래동기 되게 많아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올해 올 한 해 선생님들이 힘드셨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예. 힘내시고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예. 우리 아이들의 신상을 보다듬어 주시는 분이라서 진짜 저희가 잘해야죠. 뭐 선생님들한테. 예, 감사합니다. 아, 시간이 다 됐는데 다행이다. 내일이 있어요. 그냥 가라고 그랬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내일이 있으니까. 자, 이제 두 분의 노래를 좀 들으려고 하는데요. 그 두 분한테 좀 요구하는 음악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제가 아침 편지에서 두 분이 무슨 노래를 부를까 했더니 이 노래를 딱 갖고 오셨어요. 몰라래. 네. 네. 왜요? 영렬님. 아 저한테 물어보신 거죠? 몰라래를 네. 선곡하신 이유? 아 몰라래가 저기 스페인 노래거든요. 네네. 예, 원곡이 스페인 노래예요. 근데 이게 곡 제목이 몰라래가 그 한글말로 날다란 뜻이에요. 아. 네. 이제 곧 있으면 2024년이잖아요. 네, 한 해 또 훨훨 나시라고 와. 저희가 또 연말을 맞아서 이 노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두 분 오늘 컨디션 괜찮습니까? 예, 컨디션도 너무 좋고 예. 오늘 입으라서 살짝 그런 느낌으로 입어봤어요. 그러니까요. 네. 의상도 신경 써주신 거예요. 약간 크리스마스 이브 필이 납니까, 여러분? 예. 평소에 전혀 안 입는 옷. 근데 입으니까 여러분들 예. 뵈려고 이렇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우리 두 분 노래를 진짜 이번엔 좀 즐기자고요. 우리가 이럴 때는 막 박수 치셔도 되니까요. 볼라레 청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즐겨보겠습니다. Pienso que un sueño parecido no volverá más Y me pintaba las manos y la cara de azul Y de improviso el viento rápido me llevó Y me hizo volar del cielo infinito Volaré
felice di stare lassù. E volando, volando, felice, me cuento il más alto, más alto que el sol. Y mientras que el mundo se aleja despacio de mí. Una música dulce ha tocada solo para mí. Volare, oh, cantare, oh, oh, nel blu, dipinto di blu, felice di stare lassù. Que un sueño parecido no volverá más. Y me pintaba las manos y la cara de azul. Y de improviso el viento latido me llevó. Y me hizo volar en el cielo infinito. Volaré. Volando feliz, me encuentro más alto que el sol. Y mientras que el mundo se aleja despacio de mí, una música dulce ha tocado solo para mí. Volaré,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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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ntaré,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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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l blu, dipinto di blu, felice di stare lassù. Di stare lassù nel blu, dipinto di blu, felice di stare lassù nel blu, dipinto di blu, felice di stare lassù.최영주의 아침 편지. 안녕하세요, 최영주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이 얘기가요, 1992년에 인류 역사상 최초로 발송된 문자 메시지 문구였다고 합니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였대요. 아유, 우리가 오늘 같은 날 흔하게 주고받는 인사말이긴 하지만 그래도 안 하면 좀 뭔가가 서운하잖아요. 네. 낭만적이고 다정한 크리스마스 인사, 여기에 약간 감정을 실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요거 하는 거, 네. 잊지 않으시는 아침 되시길 바랍니다. 12월 25일 월요일이네요. 송년특집 최영주의 아침 편지 함께하는 크리스마스 2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역시 음악이 주는 힘이 참 있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 시작했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어제 그렇게 좋았던 방송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오늘은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은데 다시 소개합니다. 제대로. 자, 음악 천사라고 하고 싶어요. 존너 씨, 고영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보니까 좋죠? 왜요? 안 좋으세요? 아,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저도 좋아서. 그렇죠? 예, 예. 예. 그거 해주셔야죠. 제가 오프닝 때 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를 두 분 목소리로 그래도 우리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을 위해서 네. 네. 정말 마음을 담아서 네. 그런 거 잘 어디 가서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좀 이쁘게 해주세요. 아니 각자 따로 아 각자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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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지금 찍으시려고 막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아, 네.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 진짜. 예. 박수를 못 치시네 지금 담아두시려고. 그럼 이런 버전도 있다면 메리 크리스마스.
약간 분위기가 왜 이러지? 아, 오늘 크리스마스 날인데 아유, 전 아무래도 진행자니까 저희 청취자들을 제일 먼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새벽 아침부터 오늘도 못 쉬고 일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에요. 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좀 약간 책임감도 느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두 분한테 바로 부탁하려고요. 어제 각자 우리 크리스마스 곡을 해주셨잖아요. 좋지 않으셨어요? 아, 그럼 어디 가서 듣겠어요 우리가. 콘서트 티켓이 요즘 너무 비싸요. 뭐가? 그래서 제가 아까 쉬는 시간 잠깐 부탁드렸는데 두 분 아카펠라로 짧게 크리스마스 날 아침 시작하는 캐롤송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너무 많이 캐롤. 부탁하죠. 아닙니다. 캐롤이라기보다도 네. 크리스마스 노래 네네, 어떻게 네, 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 둘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Prospero ano y felicidad 다같이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I wanna wish you a Merry Christmas from the bottom of my heart. 오! 어제부터 계속 텐션이 아주 고맙습니다. 이런 텐션 필요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은 가수한테 이렇게 막 즉석으로 시키는 게 좀 무례한 거거든요. 두 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특별한 계획이 고영렬 씨는 어제 없다 그러셨는데 없습니다. 그럼 오늘도 파주에 카페 가실 거예요? 아, 카페도 네. 문 닫는 곳도 있지 않을까요? 아닌가? 25일에 그런 카페를 다니지 않을까요? 열어요? 네, 그러면 다니지 않을까 싶네요. 네, 혼자 있을 예정입니다. 아, 진짜? 네, 즐겁게 같이 있자고요? 아, 카페 같이 가자고요? 그건 좀 가족들이 네, 가족들이 계시니까 괜찮습니다. 아, 그 크리스마스를 그래도 보냈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몇십 년 보냈잖아요. 두 분 아직 젊으시지만 나한테 기억에 남는 크리스마스 추억? 뭐 아무튼 뭐 꼭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 아, 그때 좀 그랬다 혹시 이런 거 있어요? 생각나는 거? 딱 생각나는 게 너무 항상 근데 비슷했어서 가지고 뭐가요? 저는 항상 이제 크리스마스 날 이제 교회를 가야 돼가지고 가서 거의 하루가 다 지나가 있었어요. 아, 네, 노래하고 네, 노래하고 네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올해는 네. 그래도 크리스마스 날 공연이 있어서 좀 그게 참 색다른 경험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개인적으로 뭔가 옴닥옴닥 아주 가까운 사람이 이런 기억이 거의 없군요. 뭔가 나와서 활동을 하셨 활동을 해야 되는 에, 그런 크리스마스였습니다. 남들을 즐겁게 해줬군요. 아, 네네네. 아, 좀 짠하다. 저는 기억에 남는 거는 네. 연습을 항상 열심히 했었어요. 크리스마스 때. 왜? 그러니까 딴 날도 많은데. 딴 날도 많은데 네. 유독 크리스마스를 늘 그렇게 즐겁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런 일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다니고 꼭 유난히 합주도 잡히고요. 25일에. 네. 그게 아니고서야 뭐 개인 연습도 좀 늘 학교에 있을 때는 항상 크리스마스 때 연습을 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봤어요. 좋은 기억이 여기서 많네요. 바로 여자친구 뭐 막 얘기하시던데 있어야 뭐 네 그럴 텐데요. 네. 안 되겠다. 영렬 씨를 여자친구 만들어 주는 그런 걸 해야겠다. 갑자기 막 의무감이 제가 막 생기는데 굉장히 부끄럽네요. 공개 방송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니 괜찮아요. 저희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아니 오늘 이제 두 분이 오셨는데 저희가 조금 우리 팬 여러분들도 모셨고 우리 아침 편지 가족 여러분들도 모셨고 오늘 좀 특별한 분들을 모셨어요. 이 두 분이 평소에도 좋은 일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거의 개인 시간 없고 이런 특별한 날은 항상 어디 가서 봉사하고 그런 두 분인데 두 분이 그 NGO 단체 월드비전이랑 조금 연관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아티스트 활동을 좀 하셨죠? 네, 벌써 2년 전 네, 그때 저희가 라비던스로 또 이렇게
아티스트로 위촉되어서 그때 공연도 같이 했었고 그리고 월드 비전이 좀 정말 비전이 있는 단체잖아요. 네. 그래서 그 함께 이렇게 협업할 수 있었던 게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래도 연말이면 그래도 우리가 조금 소외된 이웃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사실 저도 그런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늘 두 분 오신 게 더 특별하고 저 뒤에 앉아 계세요. 손 한번 흔드세요. 예, 오늘 월드비전 분들이 오셔서 그 두 분을 모신 이유를 제가 아까 여쭤봤더니 그 국내 저소득층 아이들이 좀 있잖아요. 걔네들한테 두 분이 굉장히 꿈을 주는 존재래요. 그러니까 그런 재능이 있는 아이들이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재능을 발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두 분들한테 그 아무래도 크리스마스니까 산타라는 느낌으로 이 아이들 눈이 막 이렇게 막 똘망똘망한데 두 분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혹시 지금 당장 뭐가 없고 뭐가 이렇게 뒷받침되지 않아서 꿈을 못 펼치는 아이들한테 두 분의 메시지가 굉장히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주고 싶으세요? 막 나도 소리꾼이 되고 싶어 이런 애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예. 예. 그게 아이들일 때 아이일 때. 아이들은 모르잖아요. 모르지. 예, 그 시절엔 모르는 것들을 커가면서 더 이제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꿈을 나이 들면서 하나 두 개씩 이렇게 깎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은 늘 그 지내면서 뭐 원석이 있다면 그걸 우리가 뾰족뾰족한 그런 거를 사회적인 어떤 그런 작용으로 자꾸 이걸 둥글게 깎는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끝까지 지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부욱이나 아이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은 그냥 하고 싶은 꿈이 있다면 그냥 계속 그걸 머릿속에 담고 조금씩이라도 해내려고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네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야 어른 말 듣지 마 이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해야 그것도 되지? 아닌데 네. 그냥 꿈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자기가 예. 생각한 난 소리꾼이 될 거야 하는 꿈? 네. 그냥 시간이 지나면서 어쩌면은 그 꿈이라는 게 점점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직업적으로 변해지는 현대 사회잖아요. 너는 뭐가 돼야 돼? 너는 어떤 뭐 직업을 가져야 돼? 이런 게 있는데 그냥 좀 더 나는 어떤 거를 세상을 위해서 하고 싶다 이런 동사적인 개념이 있다면은 그냥 끝까지 그 자기를 믿고 나이가 얼마나 어리든지 나이가 얼마나 있든지 중요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가지고 열심히 그냥 마음만이라도 가지고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네요. 그러기 위해서 조금 그런 아이들 보면 분명 도와주실 거고 도움이 그렇죠? 정말 그럼요. 된다면은 얼마든지 하고 싶어요. 네, 아니 하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고요. 특히 존노 씨는 예, 존노 씨는 성악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네네네. 제 개인적으로 아는 몇몇 얼굴이 지금 떠오르는데 이게 생각보다 레슨비도 비싸고 맞아요. 쉽지가 네. 않더라고요. 저는 사실 그런 꿈을 좀 비전을 좀 늦은 나이에 갖게 됐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 갖게 됐는데 그때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 꿈을 가지고 있으면 그 꿈을 위해서 실천을 하고 행동에 옮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꿈만 가지고 있지 말고 비전만 가지고 있지 말고 뭔가 그 꿈을 위해서 뭔가라도 이제 그게 무엇이 됐건 저는 처음에 성악을 시작할 때 성악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저도 그거 많이 고민하고 혼자 유튜브 찾아서 연습하도 그러다가 나중에는 제가 너무 성악 배우고 싶다고 먼저 이제 주위 사람들 가족 모두한테 다 얘기를 하고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아 맞아 성악 배우고 싶어 했지 해서 연결이 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대학원생을 만나게 돼서 평소보다 좀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또 하게 되고 그러니까 처음 그 아이들한테 말하고 싶은 거는 좀 희망을 버리지 말고 그리고 꿈을 가졌다고 한들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야 보다도 그 꿈을 쟁취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을 먼저 실천으로 옮겨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뭐라도 해서 연결이 돼서 네.
오늘 두 분처럼 분명히 제 생각은 두 분의 어떤 영상을 보고 아까 존노 씨가 그 영상 보고 시작하셨다는 것처럼 네. 소리꾼도 그렇고 성악가도 분명히 영상 보고 시작하는 애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예, 아 그렇군요. 왜 이렇게 저를 뚫어지게 아 알았다 노래를 해야 돼요. 아, 제가요? 아 그것도 맞죠. 맞잖아요. 네, 그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아이들도 그렇고 예. 어른들도 그렇고 제가 말로 먹고 사는 직업이라서 그런지 전 항상 말보다는 일단 두 분의 그냥 음악 한마디가 다 필요 없고 그냥 그게 딱 마음에 와닿을 때가 바로 그게 크리스마스 선물 같거든요. 그래서 준비하셨죠? 준비했습니다. 네, 그 노래. 그 노래죠. 그 이제 꿈과 희망, 네. 그리고 사랑과 평화, 네. 모든 게 함께 들어가 있는 네. 판소리 춘향가 중에 사랑가. 사랑가 박수로 청해 드리겠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듣는 사랑가입니다. 백년 여인
마음 같이 이 모양이 이대로 늦지 말게 하여다오. 사랑이로구나 내 사랑이야. 오호 둥둥 내 사랑. 감사합니다. 저희 방송하는 사람도 방송을 막 하고 나면 약간 이렇게 되거든요. 혹시 노래하는 사람도 뭔가 기가 이렇게 좀 빠지는 경우가 있나요? 때에 따라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이게 진짜 에너지를 정말 많이 쏟는 노래를 하다 보면은 다리가 풀릴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럴 때 다리 풀린 거 티 날 수도 있잖아요. 엉덩이 힘 꽉 주고 네, 허벅지 딱 힘 주고 버티죠. 스쿼트 많이 해야겠다. 스쿼트를 그래서 진짜 많이 해요. 운동을 하는 하체 거. 운동. 맞아 맞아. 진짜 없으면 안 되는 직업이에요. 진짜 방송인 스쿼트 해야 돼요. 맞아요. 아티스트도 그렇군요.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존노 씨도. 존노 씨도 운동해요? 아 네네. 스쿼트도 많이 하고 네. 그다음 복싱도 했었는데. 네. 지금 몸을 체력이 중요하다는 걸 좀 깨닫게 돼가지고 노래하는 그러니까. 데 있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 한 해 지나가면서 더 느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얼마 안 됐잖아요. 나이 어리잖아요. 제가 아는데. 에, 그래도 이게 딱 그 시계가 딱 서른 지나고 한번 그런다 말이 절레절레 하시는데 아니래. 네, 아니라고. 절대 아니래. 예. 그래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사랑과 조금 아쉬웠던 게 피아노가 있었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도 다시 봤어요. 그 존노 씨가 첫 등장에서 피아노를 탁 치면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첫 등장. 정말 쇼킹했었어요. 아니 진짜 여러분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네, 저런 음악을 하는 사람이 있구나. 피아노와 우리나라 노래가 그렇게 절묘하게 잘 어울리지를 몰랐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네. 최초로 피아노 병창했다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음악 역사 시간에 그럴 수 있겠다. 그럴 수 있겠다. 네, 정말. 아니 여러 가지 악기로 하시잖아요. 무슨 밴드하고도 하시고, 네, 그렇죠? 네, 피아노하고도 하고. 네. 그냥 다양한 작업을 좀 많이 해보고 싶은 욕심이 늘 있어가지고. 특히나 옛날 음악이잖아요. 그 옛날 음악이 주는 힘이 있거든요. 그럼요. 그 가사에서도 있고요. 멜로디에서도. 요즘 볼 수 없는 힘이 있어요. 그거를 조금 이제 요즘 방식으로 좀 풀이를 해보면 앞으로도 또 몰라요. 진짜 더 좋은 작품이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음악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만들 수도 있으니까 많이 응원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방송 생활 좀 오래 했으니까 무슨 판소리 명창 무슨 대회 가서 사회도 보고 전주 뭐 가서 했었는데 고영렬 씨가 딱 등장했을 때 진짜 죄송한데 그분들 대가시잖아요. 그때는 조금 제가 이렇게 완전히 동화가 안 됐어요. 근데 왜 고영렬 씨 음악은 확 빠져들지 생각을 해봤더니 아무래도 조금 섞여서 그런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러니까 서양 악기가 조금 들어간다거나 반주로. 그리고 고영렬 씨 자체에 힙합이 있어. 있어. 있어요. 두 분이 있어요. 소울이 있어요. 소울이 있다니까요. 네, 힙합? 제가 두 분 노래를 들으면 항상 그 정통적인 기본 클래식한 면도 있지만 우리 존노 씨도 그렇게 또 랩을 잘하잖아요. 그렇죠? 완전 힙하죠. 그러니까. 아닙니다. 완전 힙. 뭐하잖. 그래서 요거를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국악의 확장 가능성? 어디까지 우리가 뻗어나갈 수 있을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제 세대 안에서도 풀지 못할 만큼 전 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네, 진짜
오랜 역사 동안 있었던 그 우리 음악이 얼핏 보면 정말 예드막처럼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어떻게 푸냐에 따라 진짜 이게 피아노 치는 사람과 그럼요. 뭐 혹은 좀 전에 들려드렸던 오케스트레이션 된 사람과 등등처럼 앞으로 또 많은 작업들을 후대 혹은 지금 제 대해서도 많이 할 거거든요. 저는 진짜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우리 음악 안에 있는 그 얼, 혼, 예, 우리는 알고 있는데 아직 많은 세계 사람들은 모르는 그 얼과 혼 이런 게 점점 하나 둘 하다 보면은 정말 세계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음악이지 않을까까지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할 일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고 어제 얘기하다 조금 말았는데 그 독일 갔을 때 그 외국인들이 앞에 계신 분 눈이 이렇게 커졌었다 그러잖아요. 네네. 그분들이 뭐라고 이렇게 감탄사 같은 거 혹시 와서 표현 안 해요? 뭐 예를 들어 뭐 오 무슨 음악이요? 뭐 이런 표시 안 해요? 이제 제가 관객들 계신 곳으로 갈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네. 이제 대기실을 돌아왔는데 이제 공연 보셨던 관계자분들이 독일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이런저런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무슨 말씀인지는 못 알아들었지만 대부분 이제 뭐가 그러셔가지고 예, 뿌듯했습니다. 네. 막 이거. 예. 또 독일어라 뭔가 와 이러셔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우리 존노 씨 독일어 못해요? 영어는 조금 알아듣기. 알아들어요? 네, 조금 그럴 땐 데리고 가고 그랬어야 됐나봐요. 존노 씨는 그 카네기홀 다시 가셨을 때 굉장히 가슴 벅차오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 뭐 많이 우리나라 가수들이 공연하지만 그래도 이제 클래식 성악가가 카네기홀에서 연주를 꽉 채워서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아, 네네. 그 참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좀 달랐던 게 사실 뉴욕 카네기홀 근처에 사는 세계적인 성악가들이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 누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뭐 디에고 플로레즈도 그렇고 다 그 카네기홀 그 뉴욕의 자리를 잡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한국 성악가분들도 되게 계시고. 많은데 다 성악가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되게 솔리스를 많이 해서 차라리 그냥 교회를 가면 볼 수 있는데 뭐하러 이렇게 그 공연장에 가서 사냐라는 이런 추세예요. 근데 저는 이번에 좀 어드밴티지가 있었던 게 한국에서만 활동을 하다가 오니까 네. 좀 이게 조금 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죠. 네.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근데 그래서 그런지 근데 좀 많이 와주시고 또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존노 씨가 낸 앨범 알고 계시죠?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린 클래식 앨범이에요. 저도 몰랐는데 네. 근데 제가 이게 진짜 제가 추구하는 어떤 방송? 삶의 가치관이랑 비슷해서 써놨는데 여기 존노 씨가 설명을 해주시던데 그 네. 앨범이 고전주의 시대의 어떤 미학적인 관점 조금 말이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약간 고귀함, 단순함, 고요함 뭐 이런 웅장함 이런 것 네. 약간 어떤 두 분의 음악성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염두에 두고 만든 앨범이에요? 아 그렇기도 하고 네 그냥 저의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 가졌던 그런 삶에 대한 철학이었거든요.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깊은 사람이 되자 너무 이렇게 생각이 많아지고 하면 오히려 그 본질에 충실하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인드였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또 음악에 임하다 보니까 또 새로운 그런 감정의 음악이 나왔던 것 같고 또 그 앨범 역시 그래서 제가 좀 좋아하는 좀 추구하는 그런 음악들로만 구성을 했는데 팬분들께서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이런 진지한 진중함이 여러분 진짜 좋으시죠. 예, 저도 그래서 두 분의 팬인데 존노 씨 노래를 들어야죠 저희가. 예. 토스티의 곡을 준비하셨네요. 아, 네. 그 NSQG 앨범에 예, 있는 이데알레 이상 와. 네, 뜻을 가진 토스티 이태리 가곡입니다.
이게 여러분 카네기 홀에서 우리가 듣는 거라고 상상을 하면서 예. 이 노래도 불렀었습니다. 우와, 와 박수를 청해서 들을까요? 네. 감동적이죠. 네, 와, 두 분 진짜 감사합니다.
전 콘서트를 가봤잖아요. 들어가기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게 참 복이 많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우, 진짜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워낙 왔다 갔다 하셔서 제가 알거든요. 목소리 상태가 완벽한 건 아닐 텐데. 네네네. 어떻게 그런 공명이 되는 소리가 나오는지 너무 신기해요. 소리가 여기서 이렇게 그거 어떻게 해야 그런 소리가 이만큼이라도 나와요. 아, 그 너무 신기해요. 10년은 지난번에 유채훈 씨가 저한테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세요.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뭐요? 이런 발성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두 분 같은 소리는 네. 이게 타고나야 되는 거죠. 궁금해요. 아, 물론 연습해서 후천적으로 할 수 있긴 한데. 아, 존노의 목소리는 저도 좀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예, 이게 연습만으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왜 그러세요? 아, 예, 예. 아, 예, 예. 영렬이도 마찬가지. 예, 아유,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 두 분이 이렇게 뭔가 크리스마스 날 아침에 저희를 사실 집에 댁에 계신 분들이 더 많이 계실 텐데 와 진짜 어디 무슨 뉴욕 어디 막 한복판에 이렇게 갖다 놓은 듯한 그런 약간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이렇게 이렇게 홀을 감싸는 듯한 그런 기분. 마치 그 시대에 네, 네. 그 건물들이 보이는 듯한 입체적으로 뭔가 이렇게 다 그만해야겠다. 그만하고 뭔가 해야겠다. 너무 좋아요, 너무. 아, 우리 그 오늘 오신 분들 귀하게 오셨거든요. 사실 이게 청취자분들도 이게 오늘 우리가 평일이잖아요. 평일날 오후에 이렇게 휴가 내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한 번 더 그래서 예,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친자매처럼 지내는 모임이 하나 있어요. 모임명은 오자매. 작년 겨울에 다 같이 1박 2일로 강원도 횡성에 놀러 갔었는데요. 1년 뒤에 나에게 편지를 보내주는 느린 우체통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엽서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 작년에 저에게 썼던 그 편지가 도착한 거 있죠. 거기에는 오자매의 우정 영원히 그리고 한 해 마무리 잘하기를 그리고 오자매는 여전히 존노님, 영렬님을 사랑하며 열심히 팬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해주신 공구사사님 너무 부끄러워하시는데 안녕하세요. 너무 부끄럽습니다. 오늘 네. 네. 같이 오셨어요? 어떻게 오자매 분 혼자 오셨어요? 네네, 대표로. 오자매 맏언니입니까? 막내입니까? 딱 중간입니다. 오, 예. 인사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팬이셨는지 고백의 어떻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안 될 수 있겠어. 네. 그냥 TV 속으로 빨려 들어가서 예.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예. 즐거운 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침 편지 덕분이에요. 그럼요, 그럼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의 어떤 점이 어떤 음악성이 가장 우리 오자매 중간 분의 심금을 울리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되게 노래를 음악을 되게 다양하게 들어요. 근데 그 다양함 속에서도 이 두 분들의 그 그리고 또 라비던스의 음악이 너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는 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도 말씀하신 대로 뭐 한국 음악 그다음에 클래식 이거를 되게 또 중심을 잡고 계시잖아요. 저한테는 이 두 분, 근데 네 분이 그냥 연예인이에요. 저의 모든 예, 엔터테인먼트를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저한테는 정말 너무 너무 찰떡인 예, 그런 분들이에요. 저렇게 저렇게 심하게 좋아하면 부담스러워요. 이 정도쯤이야 이래요? 궁금해. 둘 다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중간인 것 같아요. 중간, 딱 예, 중간. 감사한 마음이 일단 제일 크죠. 저 팬 여러분 아까 영렬 씨가 많은 분들 기억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네. 오늘부터 기억하실 수 있겠죠. 오자매 셋째님 아,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끝까지 잘 즐기시다 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어제는 저희가 우리 존노 씨의 그 가슴 울리는 따뜻한 시 한 편을 들었는데 야 우리 고영렬 씨 목소리 너무너무 기대돼요. 예. 고영렬 씨가 오늘 낭독해 주실 시는 김영랑 시인의 북인데 준비되셨습니까? 아, 예, 준비됐습니다. 이 시는 제가 워낙 좋아하는 시고 노래로도 많이 부르고 있는 시인데 특별히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BGM 나가면 네, 읽어주세요.
김영랑의 북.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잡지. 진양조 중머리, 중중머리, 엄머리, 차진머리 휘몰아보아. 이렇게 숨결이 꼭 맞아서만 이룬 일이란 인생에 흔치 않아. 어려운 일, 시원한 일. 소리를 떠나서야 북은 오직 가죽일 뿐. 헛때리는 만갑이도 숨을 고쳐 쉴 밖에. 장단을 친다는 말이 모자라오. 연창을 살리는 반주쯤은 지나고 북은 오히려 컨덕터요. 떠받는 명고인데 잔가락은 온통 이지오. 떡궁 동중정이오. 소란 속에 고요 있어 인생이 가을같이 익어가오. 자네 소리하게 내 북을 치지. 고영렬 씨 목소리는 진짜 매력적인데 약간 솔직히 말 조금 어려워서. 이게 어떤 관계를 표현하는 시라면서요? 예. 아 이게 예, 김영랑 시인께서 그 국악을 굉장히 사랑하고 네. 실제로 여기 그 시 안에 나왔던 만갑이라는 그 분이 나오시는데 네. 이게 이분이 이제 송만갑이라는 그 조선시대 명창분이 계세요. 네, 그분과 굉장히 연이 깊은 사이셨고 그래서 국악적인 어떤 거를 이해를 굉장히 잘 알고 계신 시인이세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수라는 그 존재와 창자라는 존재에 대한 그 이해도가 굉장히 있으신 선생님이셨는데 우리가 흔히 보이는 소리꾼의 이미지는 그냥 소리꾼의 공연을 보면 창자밖에 보이지 않지만 일고수 이명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창자 위에 고수가 있다. 그거를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런 글들로 이제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렬 씨도 판소리 공연하시면 네. 고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전통 판소리 공연은 옆에서 북을 치는 고수가 따로 있으시죠. 그분들하고 뭔가 합 뭐라고 표현을 해요? 뭐가 이렇게 잘 네. 최고의 고수는 그럼 누굽니까 영렬 씨한테? 최고의 고수? 아 제가 생각한 최고의 고수는 자 요즘 피아노를 치잖아요. 제 스스로 고수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요즘 드는 생각은요. 이렇게 호응을 해주시는 청중들이 저에게 고수가 되신 것 같아요. 네, 최고의 고수신 것 같습니다. 아우 방송이 너무 늘었어. 작년에 안 이랬거든요. 작년에는 저분들 굉장히 내가 상처 주면 어떡하지 막 이런 분위기였는데 좋습니다. 네. 아 이쯤에서 제가 또 무리한 부탁을 해야 되는데 뭐 부탁할지 궁금하시죠? 저희가 중간에 이제 클래식 코너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 진짜 열심히 저랑 정다은 작가랑 열심히 고르는데 그거 딱 끝나면 최영주의 아침 편지. 그래서 지금까지 손태진 씨 뭐 이런 분들이 와서 해주셨어요. 근데 두 분도 해주셔야지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로고 로고송을 지금부터 만들 건데 먼저 존노 씨한테 부탁할게요. 고영렬 씨 생각할 시간 드릴게요. 좀 급 당황하신 것 같은데 존노 씨는 제가 신청곡 있어요. 예. 그 고영렬의 사랑가도 뭐지? 했지만 존노 씨가 처음 등장했을 때 기억나시죠? 더 프레이어. 얼마나 눈물이 나든지. 그래서 그 앞부분을 조금 부탁드리고 끝에 중요해요. 최영주의 아침 편지 이거. 네. 자, 여러분. 존노 씨의 프레이어 듣겠습니다. I pray you be our eyes and watch us where we go and help us to be wise in times when we don't know. Let this be our prayer. When we lose our way, lead us to a place, guide us with your grace, to a place where we'll be safe. 최영주의 아침 편지. 와!
감사합니다. 어, 평생 간직하려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침 편지에 매일 아침에 나갈 거예요. 아,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뭘 저렇게 고양이 좋을, 좋을 것 같아요. 듣는 입장에서. 야, 근데 영렬 씨한테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부탁할게. 예, 예. 고영렬 씨 목소리로 사실 그게 아침이잖아요. 일어나 이러면 진짜 멋있을 것 그런 거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너무 반대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감미롭게. 그럼 두 개 하셔도 돼요. 두 개 하셔도 되니까. 어. 정신이 갑자기 번쩍 들 것 같아.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러면. 예. 예. 하면 될까요? 예. 잠깐만 좀. 아니 이거 네. 그러면은 해보겠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해 떴다. 일어나. 최영주의 아침 편지. 대박 대박. 와 이거 히트의 감. 폭풍 히트의 감. 너무 좀 이게 더 많이 그래놓고 어, 네, 엄청 엄청 그러니까 그래도 판소리 하나만 조금만 더 해줘요. 그러면요. 네. 하나 더 네, 하나 더 해드릴게요. 네, 네. 좋아요. 이건 좀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동타 온다 동타 온다 기나긴밤 떨쳐내고 아침이 온다 최영주의 아침 편지. 우와 와 어, 이거 제가 출연료를 드려야 될 것 같아. 와 이거 어디서 듣겠어요 이런 거를. 와 많이 사용해 주세요. 네. 진짜 감사합니다. 와 진짜. 어. 저 사장님한테 얘기해서 연봉 좀 올려달라고 그럴까 봐요. 와 두 분 목소리를 들으니까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지 않으세요? 와 감사합니다. 진짜 감동입니다. 예. 아우 시간이 다 돼서 아쉬우시죠? 예. 두 분이 지금까지 진짜 잘해오셨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특별히 뭐 바라는 건 없지만 앞으로 해나가실 일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후배들도 많이 생기긴 했지만 이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아무리 두 분이 크로스오버도 하고 여러 가지 장르를 부르시지만 클래식, 성악을 대표하는 분 그리고 우리나라 소리꾼을 대표하시는 분인데 클래식 성악가와 소리꾼으로 산다는 건 두 분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좀 힘든 면도 있고 뭐 바라는 팬들의 입장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괜찮습니까 현재? 어 일단 제 위치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리고 어 일단 성악가로서 이제 처음 무대에 서게 됐고 10년 동안 뭐 그렇게 공부하고 배워왔 어떤 저의 정체성이라 생각해서 일단 그런 아이덴티티가 있으면 누가 뭐라 해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나의 정체성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성악가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싶고 또 크로스오버 아티스트로서도 네, 최선을 다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요. 예. 앞으로 이 꿈을 좀 더 좀 발전시키고 싶어가지고 나중에는 뭐 이런 같이 크로스오버를 하는 그런 뭐 공연장을 만들고 싶은 것도 꿈도 있고 그리고 그런 크로스오버를 많이 하는 그런 오페라 단을 만들고 싶은 정말 아이디어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하나하나씩 잘 이뤄나가려면 저 역시도 그런 성악가로서 중심을 잘 잡고 그리고 이런 그렇게 나아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듭니다. 네, 존노 씨가 후배들 그 보니까 여성 성악가들도 많이 이렇게 같이 공연도 많이 해주시고 네네. 우리나라 가곡도 예, 특별히 앨범에 실어서 세계에 지금 알리려고 하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자랑스럽거든요. 예. 존노 씨 지금 가끔 데리고 나가서 파주에 가서 커피도 좀 너무 집에만 있을까 봐 걱정돼가지고 아 걱정되셨어요? 아 괜찮습니다. 우리 내향인들은 예, 약간 예.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아, 누가 끄집어 내줘야 안 그럼 안 나가. 그래서 좀 연락하겠습니다. 네. 우리 영렬 씨는
예, 진짜 전 세계 좀 다니시면서 예, 우리 진짜 멋있는 와 피아노 치는 사랑가 부르는 소리꾼 정말 전 자랑하고 싶거든요. 예. 저도 열심히 좀 더 하려고 이제 그동안은 공부를 했다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 공부한 걸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뭐 그렇다고 공부를 안 할 수는 없는 거고 활동을 하면서 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토대로 또 다른 작품들을 만들면서 어쨌든 제가 한국 음악을 하는 소리꾼으로서 네. 한국 음악의 아름답고 멋진 이 요소들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그럴 예정입니다. 네. 네. 아, 진짜 마음 좀 따뜻해지셨죠? 네, 행복해지셨죠?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오늘 사실 날씨가 좀 쌀쌀한데 저도 지금 계속 기침이 나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마무리를 해야 돼서 노래 마지막 곡 듣기 전에 우리 팬 여러분들, 우리 영상을 통해서 보실 분들 그리고 우리 가장 중요한 103.5 SBS 아침 방송 최영주 아침 편지 듣고 계실 우리 아침 편지 가족들께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뭐 알아서 편집하라 그러면 돼요.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청취자분들 남은 한 해 정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오늘 하루 시작도 정말 행복하게 하셔서 기쁜 크리스마스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최영주의 아침 편지 1년 만에 이렇게 찾아뵙게 돼서 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되게 뜻깊은 크리스마스 날 또 우리 팬분들과 함께 이렇게 이렇게 눈 맞춤하면서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낼 수 있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두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뻤던 게 사실 바쁜 거 알아서 섭외 안 되면 어떡하지 했는데 들려왔어요. 매니저분들을 통해서 아침 편지는 가야지 해주셨대요. 두 분이 너무 감사드리고 이게 끝이 이게 시작이에요. 계속 오셔야 돼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방송하면 많은 분들이 애써주시는데요. 오늘 이거 꼭 얘기하고 싶어요. 저 기술감독 배민선, 음향감독 곽도현 강산이 그리고 우리 언제나 든든한 정다은 작가, 이창기 프로듀서와 함께했습니다. 마지막 곡을 소개해 주세요. 네, 마지막 곡은 우리 라비던스의 곡입니다. 네, 둘이서 부르게 되는데 다음에는 넷이서 부를 수 있도록 곡이에요, 곡. 네, 루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두 분 보낼게요. 네. Puoi stare fermo lì. C'è una musica che ti trascina lontano e non vorti cedere. Puoi stare fermo lì, c'è una musica che ti trascina lontano in un vortice di allegria. Tra la gente, tanta gente, non puoi stare fermo lì, c'è una musica che ti trascina lontano in un vortice di allegri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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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aggrappato questa notte non puoi stare fermo lì se ti lasci portare dal ritmo infuocato del samba vedrai capirai tra le luci mille luci non puoi stare fermo lì c'è una musica che ti trascina lontano di un vortice di allegria. Stare fermo lì c'è una musica che ti trascina lontano in un vortice di allegria tra la gente tanta gente non puoi stare fermo lì se ti lasci portare dal ritmo infuocato e samba vedrai capirai la ru la ru la ru la ru la la ru la la le la ru la ru la ru la ru la la ru la la le la ru la ru la ru la ru la la Hello, hello, hello.